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듣겠습니다. 주님, 잠시 포틀랜드로 떠나는 집사님의 가정을 바이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고백 속에 왜 제가 눈물이 나오는지,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울컥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요일 예배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그 수요예배에 참석은 많이 못하시지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곧바로 이제 집에 가면은 그런 세계의 여러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알고 또 어떻게 이 시대를 대처해 나가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약속하기를 첫 번째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무디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들으셨고 또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고 사랑하며 사셨죠. 이 저와는 잠깐 티타임이다, 또 아니면 외식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중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재미있는 이 집사님의 그 울컥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지만은 재미있는 얘기로서 좀 제가 서론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그 야곱 아시죠? 그렇죠? 네. 야곱의 아들들이 몇이 있었는지도 아시죠? 그렇죠? 네. 열두 지파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록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또 쓰여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유다. 네, 그래서 제가 유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에 아주 재미있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그런 그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외경이라고 있지요.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야세레 책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가다라는 책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를 해설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에녹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즐겨 하면서 많이 그 읽고 준비하고 거기는 창세서부터 종말까지의 일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참 그 재미있게 또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지죠. 외경이라서 우리는 뭐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경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런 거를 좀 한번 재미있는 옛날 얘기처럼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열 형제가 요셉을 팔았죠. 그렇죠? 네,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죠. 네, 그런데 왕이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죠. 근데 이걸 해석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점치는 사람들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에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몽하면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쵸? 총리가 되죠. 그래서 전국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됐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어서 재미있게 읽으시죠.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아주 읽으시죠. 저도 거기까지는 재미있게 읽어요.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저도 좀 주춤하고 넘기거나 이제 그렇게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레위기를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곡식을 사러 갔어요. 애굽으로 열 아들이 간 거죠. 제가 그 열 아들의 이름을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 제가 순서가 잘못될까봐 적어 갖고 왔어요. 외우는 걸로는 순서가 바뀔까봐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나니까 또 시녀를 통해서 그쵸? 낳죠. 빌하 또 레아의 그 시녀 실바 뭐 이렇게 해서 열두 아들을 낳죠. 근데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야곱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태의 문을 빨리 열어주셔가지고 7, 6 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게 하셨죠. 그리고 빌하에게서 둘, 또 실바에게서 둘,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열 아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딱 보니까 형님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게 뭐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지 여러분들은 가나안에서 왔는데 아무래도 정탐꾼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정탐꾼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뭐 이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열두 형제가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판 요셉까지 얘기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요셉이 정말 가슴에 보고 싶고 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억누르고 이제 집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와서 이제 형들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뒤집어 씌우죠. 그거는 성경에 다 나와서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 씌울 때에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야셀의 책에 보면은 화를 있는 대로 요셉이 돋구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유다의 사자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배우고 또 보셨죠. 그런데 유다가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 하면은 유다는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사자의 백배, 천배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유다가 으르렁거렸어요. 네가 당신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는 거는 또는 은잔을 넣은 거는 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꾸민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설득했는데도 요셉이 계속 약을 올리고 막 덮어씌우고 막 베냐민을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계기를 꾸미죠. 너무 화가 나서 유다가 한번 으르렁 했어요. 너와 당신과 당신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야셀의 책에 나와 있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얘기가 아니죠. 으르렁거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여인들은 유산됐고요. 성벽은 무너지고요. 파로 왕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층계로 굴러 떨어지고요. 그리고 요셉도 사실은 형의 이러한 큰 위력이 있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일찍 팔려왔잖아요. 17세 때에.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거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일 적에 요셉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형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가 엄청나구나. 각기 다르지만은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해요. 속으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척 하지 않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애굽의 병사들을 다 밀척에 집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 아들을 뺑 둘러서 다 포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우르렁거리는 그 유다의 소리 한마디로 그 병사들은 죽기도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런 얘기 외에 우리 그 옛날 얘기, 동화 이런 데서 읽지 않았어요? 거기서 따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이거든요. 시녀 빌하의,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인데, 납달리는 그럼 어떤 재주가 있는가? 납달리는 숫사슴 같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가 명합니다. 납달리한테. 가서 이 도시의 거리가 몇 개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짜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 또는 이제 그 전라도 쪽으로 가는 길, 또 경상도 쪽으로 가는 길, 경기도 쪽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중요한 도로만 알면은 거기만 억어하면은 애굽인들을 쳐 죽이는 데는 별로 그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거를 당장 가서 휙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천리안 들으셔요. 우리 옛날 얘기 들었죠. 그런 모양으로 딱 보고 12개의 길이 나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와서 유다한테 보고하고, 10명이 내가 세 길을 맡을 테니까 너네들은 이 길, 이 길, 이 길 이렇게 맡아라.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무찌르려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열 아들들이 다. 그리고 시므온 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죠. 예. 시므온은 또 어떤 파워가 있었느냐 하면,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 또 어떤 그 저기 하면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같은 그러한 바위를 굴려가지고 큰 성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부서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했더니, 아이, 그거 너무 옛날 얘기 같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내가 서론으로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그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그 시종을 이사야를 공부하고 이사야를 들쩍거리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빌립을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광야로 바로 갖다 놓죠. 순간 이동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신약에서도. 그리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신약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이 능력을 그 시대에 주신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와야 하니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파워,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능력이 주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많이 닥치지만은, 시편 91편에 보면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렇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시편 18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 그런 능력을 우리도 좀 받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우리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또 전 세계를 억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잖아요. 그때가 3361년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가. 지금은 이스라엘 달력이 5784년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6000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일에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맥추절날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근데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어요. 절기 중에 우리는 지금 절기를 안 지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오고 있거든요. 니산월 1일이 14일이 유월절이죠. 이건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14일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저는 굉장히 깊었었어요. 이러한 그런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러면 그 오순절은 어느 때부터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탈출할 때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은 오순절은 꼭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에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세 유월절 하면은 무교절이 같이 이제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 이거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냥 유월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근데 가을절기를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성령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것저것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 꼭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준비만 많이 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가을절기가 왜 필요한가? 티슐이 1일이 그러니까는 니산 1일은 성경력 새해예요. 그리고 티슐이 1일은 민간력 달력으로 민간력 1일 새해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이 나팔을 100번 불러요. 제가 이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드리면서 왜 나팔절을 저 선교사가 얘기할까? 그것이 꼭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제일 많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닷새 있다가 초막절,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장막절,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가을절기입니다. 그 가을절기가 왜 필요한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100% 봄절기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가을절기 때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었죠. 옛날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나 그냥 그런 그거를 떠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만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을 자꾸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단 읽어드릴 텐데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많이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그 합동축 장로교회라 계시록도 잘 선포를 안 해줬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러시안들은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주입식 강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라는 글자도 처음 들어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좀 알기 싶어서 질문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문화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요. 이 100번 부는 거를 들어봤는데요. 눈물이 꽉 쏟아지면서 굉장한 은혜 속에 돌입하더라고요. 와, 이 양각 나팔의 소리가 이렇게도 영적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100번째 나팔 불 때에는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읽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아이부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장난감, 나팔이라도 사갖고 와서 다 함께 나팔을 붑니다. 이거 나팔 소리 들으니까 여리고성 생각나시죠? 와르르 무너졌던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게 마지막 나팔과 동일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메시아닉 주들의 해설을 또 이렇게 에녹서 이런 거 해설을 보면은 영락없이 같은 말씀이세요.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께서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모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나? Rapture? 그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Caught up?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한문으로는 휴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는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얘기하시면은 더 빨리 알아들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 랩처 그거는 아주 이렇게 낚아채다 또는 아주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이게 재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이것저것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 일어났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럼 재난의 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일어나는 건 지금은 100번 일어나는 정도, 그리고 규모가 커진 상태. 지진도 규모가 크고 자주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보니까 토네이도 난 거 이렇게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무섭던데요. 와, 무슨 전쟁터보다 더 하던데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역이죠.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코로나19를. 근데 그거 이어서 또 오는데 그것은 더 쓰나미 같이 오죠. 그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꼭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24장을 다 사실은 이제 읽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간단하게 24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전염병, 그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면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시는 게 가까웠을까? 이런 질문하면은 저는 막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 말을 늘 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데요. 굉장히 막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빨리 오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그렇게 이 주님이 직접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32절이요. 다 접으셨죠? 성경 없으면 폰 있으시죠? 그걸로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다음 33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재난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만에, 2000년은 아니지만 거의 2000년 만에 독립했죠. 나라가 없었죠. 언제 독립했는지 아세요? 혹시?
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무 잎이 나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면은 예수님이 오신 문 앞에 있다.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탄성 올릴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데려가실 텐데 너무 좋죠. 막 괜히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살 거잖아요. 성경이 이제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막절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겪어봐야지 알죠. 제가 그런 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하면서 이제 아는 거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는 아니라서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다 때가 가까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까 약속했듯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성경 몇 구절 찾고 마칠까 해요.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읽는 데 중점 두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석절밖에 안 됐으니까 교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요.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말씀을 꼭 가슴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알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찾으셨어요? 잘 찾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 정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괜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모르겠어요. 저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계시록도 조금 읽어보고 힘도 내게 해드리고 막 그러고 싶었어요. 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좀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는 느끼시죠? 네, 다 느끼시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또 기도는 기도대로. 이게 하나 실천이 없이 살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용서하면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